남장용 하나. 자, 그러면은 4,300에. 아니야, 지금 공장용 못 주잖아. 한번더 줘야 돼요. 공장용 주려면은 니들한테 못 주고. 이젠 또 이제 클레임이 생겼죠. 공장용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땅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뺏을 수가 있는 거야. 도지선포에서. 예. 통치권, 남은 도시 통치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젠 조금 풀렸다. 이제 이쪽은 다 먹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요게 또 관심사가 들어가네요. 제 프랑스의 공주랑 결혼시켜주네. 얘한테 후계자가 물려준다면, 네, 후계자 물려준다면 프랑스랑 전쟁 한번 할 수도 있겠어요. 돈을 모아서 용병을 쓰면 되겠는데? 프랑스가 지금, 네, 남성 우선 장자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저한테. 이 여자가 나한테 물려주거든요. 자, 한가디는, 또 후계자가 남성한테 갔네. 템스 갤러리 도모스 폴리키. 얘두 번째한테 왜 가는 거지? 첫 번째한테 또안 가고? 사생하라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사생아였네. 아이씨. 얘도 사생아야? 얘 질이 안 좋네. 사생아를 많이 났네요. 자, 그러면은,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계속해 봅시다. 음모, 이거 성공 안 되는 것 같던데. 아, 206%였구나. 여자친 척 죽이기. 얘를 왜 죽이려고 그랬지, 내가? 얘가 뭐, 물려받는 거였었나 보다. 얘를 왜 죽이려고 그랬지? 헝가리 물려받는 애가 공장용인가 물려받는 애가 아니었는데? 아, 바뀌었네. 남자로. 그쵸. 남자로 바뀌고 끝났네요. 이놈을 암살해야 되는데, 음모가 없음. 음모 좀 끄고. 32%. 이건 힘들겠다. 포기하자. 우리는 딴데 있으니까. 아, 백작령에 대한 클레임, 크로아티아 하나 있거든요? 세계 약한 클레임. 백작령, 게타. 도스탑은 이따 갈게요. 1시부터. 12시부터. 헬레타. 아, 백작령, 라스보스. 크로아티아 전쟁 갈까? 1000명밖에 없는데. 요거, 클레임 주장하다 하면. 백작령 획득. 장악하면은 연안 통치권. 이거 똑같네. 뭐가 차이가 있지? 이게 더 좋은가, 위에 게? 근데 크로아티아 망했어요. 하나밖에 없네요. 갑시다. 이쪽에 이어져 있어서 되게 좋다. 실제로 이어져 있나, 이쪽이? 이탈리아 사셨던 분들 있어요, 혹시? 우리 여기 좋은 거분들 중에? 이탈리아 여기 이어져 있나요? 오트란토란 데인데, 여기는 지나갈 수가 있네. 근데 이어져 있다고 하면 되게 쇼크 먹을 것 같은데? 안 이어져 있어요? 여긴 왜 이어져 있지? 뭔가 그 우리나라도 밀물, 썰물 있으면은 갈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어져 있더라고요. 딸 태어났네요. 아, 우리 자식들 되게 많다. 나의 딸 에도시아는 이방인을 만나면 기절할 것처럼 보인다. 계집애구나. 자비로움, 인내, 독단적, 만족함, 내성적. 내성적. 너무 내성적이고도 별로 좋지 않은데. 여자니까 내성적? 회초에도 때린다. 이건 너무 그렇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도 한번 할까? 오, 기도 힘. 파워. 기도 파워. 언리미티드 파워. 역시 기도의 힘이 위대하네요.
아, 이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추가했다고요? 근데 이거 어기는 왜 안 이어줘? 그러면 저 잉글랜드랑 프랑스는 물론 저기는 워낙 섬이기 때문에 잉글랜드 버프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는 이렇게 돌아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통 배 안 타고 다니거든요. 걸어다니는데 여기로 이어지는 데건 없었어요. 이게 돌아갔지. 이번 버전에서 올라갔나봐. 세금, 아, 실패했네. 자, 야망 하나 합시다. 마기스트로스. 하지 말자, 할 게 없네. 자, 우리가 관심사는 지금 사냥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은 사냥할 필요 없죠. 통치로 바꿀까? 사업을 바꿉시다. 칼리프가 칼리프에게 전쟁 걸었구나. 술탄에게. 아프리카 침략 전쟁. 이야, 재밌겠는데. 자, 아들 잘 크고 있나요? 용감함, 인내, 독단적, 근면함, 냉소적. 나쁘지 않아. 자, 우리가 돈이 주군한테 76원이나 뜯기고 상비군 유지비가 28원이네요. 얼마지 그러면은? 55원 플러스. 자, 비잔티움은 중간 수준의 중간 집권화 제도 생긴댔네요. 자, 아이 교육. 제 아들이죠? 제가 합시다. 아, 제 아들한테 시킬까? 아니야, 내 아들이 아들... 얘는 아들이 아니구나. 남자 친척이지. 내 대시장한테 시키자. 술고래네. 좀 나쁜 영향을 미칠까? 내가 교육을 다 가득 찼네요. 딸이랑 아들 다 찼네요. 파벌도 한번 잠깐 보자. 비잔티움 파벌. 독립하기 있나? 어, 있다. 아, 근데 껴들면 이게 나쁜 게, 잠깐만. 아말피 총독이야. 얘들이 리더가 일으킨다니까? 리더가 일으켜버리면은, 이거 힘든데. 비잔티움 통째로 먹어볼 수 있냐고요? 비잔티움이 좀 왕권법을 바꾼다면. 지금 얘가 남성은 선거제거든. 근데, 선거로 제가 투표가 안 돼요, 득표가. 득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하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화국이라서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공략은 자기 위해서 거절. 그리고 나 우리 뭐, 아까 아내가 뭐, 영국, 프랑스 공주였던 것 같은데? 그치. 프랑스 공주였지. 프랑스는 먹기가 괜찮은 게 남성은 장자 상속제거든요. 네, 프랑스를 한번. 예, 네, 클레임 할 수 있거든? 공주에 대한 클레임 주장할 수 있거든? 이걸로 갈까? 프랑스가 백년 몇 명이죠? 13,000. 너무 많은데? 아씨. 돈을 좀 모을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1200원.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여왕이 되니까 이게 클레임이 아들한테 오거든요. 이 자식한테 가겠지. 그럼 되잖아. 근데 이제 내가 얘를 플레이하기 전에 이혼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얘가, 그쵸? 죽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먼저 얘한테 얘가 물려받고 클레임 가지고 전쟁 걸고 그러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공부를 안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데 공부에 재능이 없구만. 기도하자. 와, 기도 대박인데? 지금 기도 확률이 엄청 낮은데도 다 되고 있어요. 기도의 힘이다, 기도의 힘. 암살해도 되고. 맞아요. 암살해도 돼.
애가 있잖아, 이미. 애가 있잖아요. 어, 얘한테 가려나? 어, 이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레온의 왕이 있네. 야, 얘가 전에 임신했던 애가 있어가지고. 어, 이건 또 모르겠는데? 장자 상속이라 얘한테 갈 수도 있는데? 레온의 왕. 레온의 왕. 레온 후계자. 레온은 장, 여기도 남수는 장자네. 가문이 달라요. 우리 가문이 아니야. 카페 가문. 네, 둘째, 셋째는 지금 가문이 아예 다르고, 셋째한테 맞아야 돼, 셋째가. 얘가 콘타이비니 가문이거든. 얘가 시집 오기 전에 전 남편한테 낳은 자식이 두명 있거든요. 얘한테 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이놈을 먼저 암살을 해야 되는데? 레온의 왕을? 19살. 우선은 해놓을까? 우선 걸어놓자. 미래를 위해서. 54%. 네, 태만이 좋은 건 아니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봉신들이 싫어하는 트레이시고. 자, 1526원. 돈을 더 모아야 되나? 아니면 더 여기 투자를 해야 되나? 우리 저택 업그레이드를 한번, 아, 투튼기 사단 나왔네요. 아, 투튼기 사단의 모토가, 아, 돕고 방어하며 치료한다. Help and Warren, Helen. 투튼. 거기, 독일에 있는 애들이지. 투튼기 사단. 어디 유럽할 때 나오던 튜튼. 우선 돈 갚, 돈 먼저 갚자. 돈 갚고. 자, 죄수 하나 있는데. 얘네를 그냥 풀어줘야겠다. 돈 받고. 10원이네요. 됐어. 상비군을 조금 더. 우리 집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를 좀 더. 개인 예술품 보관소 하나만 업그레이드 하자. 집에 투자합시다. 어, 제딸 이쁘다. 또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있니? 우리 애들은? 네. 성,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 됐네요. 금손이지, 금손. 그리고 자비로운 인내, 독단적, 만족한. 나쁘지 않다. 제 딸. 변호 좀 시켜볼까? 레온의 왕. 레온의 왕. 궁중을 분류돼서 죽여버릴까? 포메라니아 사람 있고, 저맨 사람 있고. 잠깐만. 레온의 왕. 물론, 우리 가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결혼하면. 명성이 많이 올라가네. 왕족이라 바르셀로나 가문이 돼요. 내 바르셀로나. 내가 얘를 잠입시켜서 일부러 죽인 다음에 할까? 내 딸을 잠입시켜 죽이려고, 죽이기 위해서. 좋았어. 오케이, 결혼 허락. 돈이 얼마? 932원. 한 2만 정도면 되는데. 450에 450에 900원 정도 있고, 매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어디 상병을 좀 뽑고, 용병 하나 정도는 쓰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국가는, 예, 어렵지 않은 게, 지금 병력들이 이렇게 다 많지가 않아서 초반이라. 한 2만 정도면 떡을 칠것 같은데. 홀리로마니 5만이고, 비잔티움이 4만이고, 이집트가 2만 9천, 페르시아 1만 9천, 프랑스가 17,000원이네요. 용병 하나 쓰고, 상비군 쓰고, 영주 병력 쓰면은 비등비등 하겠다. 뱅가 잉글랜드.
자, 아, 여기 파티마 역까지 먹었네요. 아, 이런 젠장.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여기 알몰라비드가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알몰라비드 7000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파티마가 역까지 먹었으면은 파티마를 뚫어야 되는데 26000이야. 아이씨, 어떡하지? 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해안가로 튀니스 쪽을 먹어야 되는데. 아, 좀 봅시다. 우선 남부 이탈리아를 먼저 장악을 해야겠네. 자, 딸 교육. 네, 제 친척한테 그냥 보낼게요. 다음 후계자. 69%. 크로아티아 여기 하나 있는데 반만 나누자. 반 나누기. 도제 하나 죽었, 오타비아 하나 죽었네요. 미스트 코스. 관계도가 그나마 얘가 좀 괜찮다. 제 아들은 저랑 관계도가 안 좋아, 아들이 아니지만, 네, 제 후계자는 관계도 나빠서 암살할 것 같아, 나를. 딴 애를 할까? 플리포. 천년 활동. 얘가 어디 있는 사람이지? 칼리프. 파티마한테 정복 걸었네. 예, 여기서 정복 걸었네, 파티마한테. 자, 작업과 도제 교육 모두를 함께하는 목수들의 모임이 베네치아에서 생겨났습니다. 당신은 이 목수길들 인감으로서 숙련된 목수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기적 경제 구조에 방해되는 행위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목수 길드. 지역 건설 속도 20이네요. 세금이 좀 깎이는구나. 밑에 있으면 건설 속도가 올라. 아, 마을 관계도가 떨어지네. 어쩔 수 없다. 5%좀 깎이더라도 건설 속도 좀 올릴게요. 아, 네. 폴리투는, 네, 끝난 건 아니고, 아예 끝난 건 아니고, 오늘 쿠킹하는 날이기 때문에 쿠킹하는 거고요. 근데 진짜 목표는 독립하는 거겠지, 우선은. 독립 먼저 해버리고, 비잔티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쪽이 좀 꿀이라, 꿀땅이라. 우리가 비잔티움이 되는 거지. 음모가 66에서 더 올라가지 않네요. 돈 주면 되는데, 주긴 좀 아깝고. 아, 저 걸리네. 독립하고 6점이. 비잔티움이 조금 성전을 막고 이래야 되는데, 셀주크한테. 여기 좀 뜯어먹히고, 이쪽 좀 뜯어먹히면은 할만한데, 독립하기. 자, 진심 보충속도 영향력 좋고. 86%. 1322원. 자, 음모 초대, 거절. 자, 우리가 존경도가 지금 훨씬 높죠. 저 있는 애보다 높고, 무역계 제한도도 11분의 10이니까, 지금 여기서 한개 정도를 더 뺏자. 피사 걸 뺏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피사가 좀 세긴 하지만. 그리고 전쟁 끝나면은, 네, 피사에게 전쟁 걸어가지고, 도시를, 무역계 제한 하나 더 뺏을게요. 무역계 제한 남의 걸 뺏어야 돼. 앙코나를 좀 뺏으면 좋은데, 피사가 좀 많이 커졌네. 여길 뺏어야겠어. 교황청 앞에, 아, 여기도 피사권 있네. 나폴리 걸 뺏어야겠네요. 여기 공성 다 끝났고, 88%. 비잔티움은 이거 무슨 전쟁이지?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 파벌 독립하기. 자, 무역기지 업그레이드도 좀 합시다. 무역기지 저번에 베네치아까지 올렸었나? 예. 크리콘?
에쿠디콘부터 상업기지 하나씩. 900원, 500원만 남길까? 900원 정도는 남겨놔야지. 900원. 왜냐면 용병 써야 되니까. 피사도 돈이 많기 때문에 용병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4,000, 이거 돈이 한 400원 있으니까 애들 용병 한 쓸고 쓸수 있을 것 같아, 조금. 4,000에 용병 하면 만? 공중사제 또 죽었네. 자, 존경기 향상으로 교황청에 보내놓고. 오해 당신의 스칼 라디오스가 찾아와 왕국으로부터 이국적인 상품들을 들여오는 그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자자, 관리자. 우리, 내 라이벌인 것 같다. 모도신이 가문이네. 그는 외국과 교육료를 설립하고 무역원정을 떠나는데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지만, 오케이. 떠나보자 하고. 돈 많이 주더라고요. 무역원정을 위해 선박이 필요합니다. 비싼 거 쓰자. 상선을 구입한다. 200원짜리. 밑에 건 80원짜리인데 도적대를 고용한다 말고 상선을 구입한다. 무역기지는 몰아서 짓는 게 좋아요. 그 무역 구역에 버프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짓는 게 좋고요. 멀리 갈수록 우리 메인 영토에 멀리 갈수록 무역기지 그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데 지어주는 게 좋아요. 당신이 무역원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몇 명의 사제가 당신의 군중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사제들. 근데 얘들 좀 짜증나던데? 왜냐면 막그딴데 가가지고 사제들이 막 2교다 2단이다 막 그러거든요. 이번에 가지 말자. 데려가지 말자. 광교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사제는 뺍시다. 무역 원정대가 떠나기를 준비됐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아니지. 스탠퍼드 브릿지. 스탠퍼드 브릿지 시나리오입니다. 자, 다 무역 결리선 중한 배의 선장이 모르시니 가문의 배에 구조됐대요. 선상 반란을 일으켰대. 오, 젠장. 50원. 아, 이 선상 반란을 일으켰어. 95%. 알모라비드 왕조의 왕자가, 네, 지그지그가 먹었다는 건데? 무역원전은 마침내 마르멘 파즈 족장 왕국에 도착했대요. 어디 있는 놈이지? 아, 이쪽에 있네. 러시아 쪽에. 당시 재무관은 족장에게 당신의 우정의 표시로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물었습니다. 자, 판타스틱한 선물 줍시다. 30원짜리. 힘센 말 몇십 마리. 말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저까지. 무역 완전 내가 이렇게 가봤어. 에. 분노. 아, 높은 하식 때문에 둘러낼 수가 있네. 밑에 거두 개는 뭐 서로 이제 옹호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이 깎이는데 저의 높은 학식으로. 학식이네, 매식일래. 아, 학식이 10인데 높다 그러는구나. 오케이. 자, 군사 끝. 100% 됐네요, 이쪽은. 땅을 먹어보자. 좋았어. 대도시랑 뭐랑 먹었네. 자기가 오버되진 않았나요? 가문 콘탄이 남장령 도시 대도시. 야, 많다. 좋아. 왕국에 대한 클레임을 주장할 수가 있대. 이거는 내 가신 중한 명이구나. 요건 제 공주에 대해서. 공주가 여기도 있네요. 아키아타니아? 아키아타니가 어디지? 이건가 보다. 조그만 나라가 있네. 아키아타니아? 프랑스 안에 있는 게 있네요. 3,000. 어허. 저 자기를 하나 줄까? 백장령 왕국. 제 후계자의 부인 이게 줄수 있는 건데. 아, 이게 아키텐이야? 이게 아키텐입니까? 아, 아키텐. 아키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한글 발음이 맞는 게 아니네, 다. 그치? 우리가 여기 한글판으로 돼 있었을 때 한글 발음이 맞는 게 아니네요. 부르군디나 뭐 이런 거 같이. 이런 거 같이. 아키텐 왕국이야. 밑에도 있다, 그쵸? 아키텐을 먹여줄까?
아키텐이 별로 없는데 병력이? 왜 이렇게 없지? 3000밖에 못 나와? 이 땅, 이 넓은 땅에서? 한번 믿지는 셈 치고 걸어볼까? 이거 쿠킹은 전쟁이 되게 좋은 게 선빵 필승이에요. 예, 선빵 필승인 게뭐 진다고 페널티가 없어. 물론 위신 이런 건 깎이겠지만 명예가 깎이긴 하는데 돈도 좀 주고 뭐 1900원씩 뭐 들어간다고 되는데 뭐 화이트 피스 해도 되는 거고 지면은 투옥 당하네. 투옥 당하네. 가볼까? 잠깐만. 한번 싸워보자. 심심한데. 전쟁선포. 제 후계자의 부인에게 주는 거. 그리고 병력을 돈이 한 50원 정도 플러스가 흑자가 나니까. 직할은 6천만? 6천이 한 19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용병은 안 써도 되겠는데? 배진 뽑죠. 돌격! 아키텐 왕국으로 돌격합시다. 동맹이 있다고? 요건 됐어. 마이다스의 손 먹었어. 동맹 우리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친구가 바로 생겼죠? 불러오자. 야, 이번에 이거 가서 이득 엄청 먹었네. 500 금전, 150명예, 도시세금 30, 성세금 25. 와, 좋아. 1223년까지. 좋아, 좋아. 잘 가. 좋다. 이벤트 좋네. 이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사업으로. 사업이 좋은데? 돈 벌기는? 자, 카밀라는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움을 벌입니다. 강인함. 강인해서 그렇구나. 스트롱. 좀 세게 키워볼까? 난폭한 뭐 이런 걸로? 몰라, 씨. 아, 오만함. 아, 얘기의 보상. 우리 라이벌 중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모로시니. 3800표밖에 안 되니까. 먹었으면 줘야지. 먹었으면 줘야지. 이거, 예, 아까 지금, 참전 요청 응했어요. 아키텐. 이게 제 만약에 이 클레임이 제 가신 중한 명인데 궁정에만 있는 사람이면 독립해 나가요. 근데 지금 클레임이 제 후계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물론 얘가 갖고 있는 거지 얘한테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 아들이 아들한테 물려 들어갈 거거든. 근데 얘한테 물려가면 안 되는데 얘 둘한테. 그래서 지금 암살을 걸어놓은 거고. 네, 암살 걸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잘 봐야겠는데. 우선은 한번 하고. 한번 하고. 뭐, 아니면은, 어떻게든 암살을 해야겠지. 셋째에게 줄수 있도록 해야겠지. 장자 상속제면. 장자였던 것 같은데. 아, 남소성 분할 상속제네. 분할이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셋째한테도 들어오니까. 첫째가 메인 자기를 가져가고, 둘째, 셋째한테 나눠 들어가거든요? 물론, 좀덜 들어오겠지만. 나쁘지 않은데? 자, 10,000명 모였어. 상비군까지. 가자, 가자, 가자. 갑시다. 아키텐 왕국으로. 어렵걸려. 자, 기술 진보 투자. 마을 사회 기반 시설 교육이면